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은 바로 우리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먼저 깨닫고 알고 불러내게 하심이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먼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를 맛본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나눠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빛이 우리 몸에서 바래져서 그 빛이 어두움을 다 내어 쫓게 하시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또 내 일가 친척들이 변화받고 형제 자매가 변화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길이요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 가는 길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에게는 빛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생명수의 물이 늘 공급되어져서 우리 심령엔 기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는 기쁨만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살아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과 근심으로 어두워졌던 것들이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거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자치했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는 어떤 아기인가? 우리 심령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갓난아기예요. 왜 갓난아기냐 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갓난아기는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합니다. 그 젖냄새를 따라서 엄마가 품에 딱 안으면 벌써 젖냄새를 따라서 얼굴이 막 찾아서 입을 젖꼭지에 갖다가 대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젖을 먹고 싶을 때는 본능적으로 그 젖을 찾아서 울고 자기가 젖을 먹어야 될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거듭난 심령인가를 알 수 있는 사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얼만큼 바로 주님의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얼만큼 찾느냐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얼마나 찾아요? 아주 시간마다 찾습니다. 그렇죠? 처음 태어나면 얼마나 자주 찾아요? 어떤 아이는 시간마다 찾아요. 조금 지나면 2시간, 조금 지나면 3시간.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자잖아요.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기가 젖을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듭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영원히 거듭났는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이 먹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찾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 거듭난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입만 열면 예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그랬느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막 기뻐하고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찾고 더 주님을 찾아서 나아갔던 그 심령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 때만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그 재미, 그 생명을 맛보는 그 맛을 알아가는 사람은 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맛을 아는 사람이 찾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젖의 맛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살리시는 맛, 나를 건지시는 맛,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는 맛,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맛보게 하는 맛.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나는 구원에 더 이르러가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그냥 접목돼서 그 생활에 안일하게 가라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모하고 저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본 자는 어떤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한다는 말씀처럼 어린아이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심령을 가진 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먼저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라.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 27절 끝부분에 말씀하시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쓰게 된 것은 그때의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성경을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요, 뭔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네들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계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분 구원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나? 혹시 내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현현하셨기 때문에 계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죄인들이었어요. 병든 자였어요. 굶주린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굶주린 자, 뭔가 메시아를 기다린 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여기서 이 지금 로마의 집권 아래에서 헤롯 왕의 이 통치 아래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 가난과 정말 척박한 삶에서 나를 건져낼 출자가 누구가 있을까?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는 언제나 메시아로 오시는가?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가 그 메시아인가? 알고 싶어서 막 찾아다닌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사모함으로 찾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뭔가 안다고, 내가 뭔가 지혜 있다고 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믿으십니까? 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듣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나의 구원의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시 받았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아셔야 합니다. 계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는 무엇에 대한 계시냐면 구원에 대한 계시예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계시는 십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준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예언해 오셨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고 아는 사람, 이 사람만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구원자가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받고 그 십자가의 피로 거듭이 났어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아기가 되어진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자의 삶이냐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죄성이 가진 죄의 사람이에요. 내 의,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닌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다른 말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생각해서 이 겸손을 마치 얌전하게 아, 네, 아, 그래요. 이렇게 거룩한 웃음같이 마치 겸손한 웃음같이 말씀을 아주 다소곳하게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가 없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죠. 어느 정도 낮췄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이 앉을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바로 이 죄인의 형상 우리의 형상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낮아져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그 죄인들의 형상을 입고 죄인들이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가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교회 가서 목사 말 잘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은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점점. 우리 안에 점점 증가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더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성경이 다 말하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성경은 어디에 처박아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주일날 또 와서 말씀 들을 때 듣는 거 그거 갖고 모자라죠. 그러면 어때요? 자라지 않는 아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 아기가 그냥 말씀을 그냥 겨우 연명해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먹으니까 그냥 목숨이 간당간당 붙어있으면서 겨우겨우 사는 건데 그것도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그나마도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못 먹으면 그나마도 생명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요? 아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의 악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여기서 어린아이가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어때요? 어린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젖만을 원해요. 본성적으로 그 엄마의 젖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만을 먹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에게 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한 물뿐입니다. 광야에서 아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그 부추를 그리워하고 아, 이 광야에서 주님이 식탁을 내라 이렇게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볶아 먹든 지져 먹든 쪄 먹든 그 만나만을 열심히 하루에 한 오멜씩 먹고 반석에서는 그 물만을 먹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갓난아기는 오직 엄마의 젖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으면 이 생명의 말씀만 먹으면 악이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애들이 자라고 나면 미운 7살이라고 표현해요. 왜 미운 7살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니까. 뭔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주는 것만 먹고 엄마밖에는 몰랐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 이 안에 있는 악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세상의 일도 알아야 되죠. 세상의 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또 표현해요.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는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한 갓난아이 같은 그 아이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계시의 말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만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그것만을 먹고 만족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 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 이러한 어린아이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미운 7살, 지금은 미운 5살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때를 부리면서 뭔가를 구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적인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내 본능이 따라서 본능도 그대로 두고 또 영적인 말씀도 그대로 받으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내 안에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젖은 먹는 어린아이지만 아직 밥은 먹지 못하면서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의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영들을 분별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이러한 젖 이것을 사모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의 인자를 맛본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죄를 깨달은 것. 그리고 그 죄를 두 번째 회개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된 것.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인자를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사람은 진실로 그 구원을 맛보았으니까 그 구원을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게 돼요? 구원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갔을 때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출애굽기는 바로 출애굽을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디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을 한 거를 생각을 하세요. 출애굽을 한 사람, 주의 인자를 이제 애굽에서부터 맛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동안에 그들이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계속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셨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해는 구름이 가려주고 밤의 추위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호하심을 이 광야 동안에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믿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들은 기업을 얻었고 그들은 죽을 때 편안하게 자기 조상의 묘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는 가르침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라면 나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먼저 봉독하고 7절, 8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7절 8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한 그 인자하심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이끄셔서 그들의 죄성이 그 종살이를 했던 모든 습성들이 다 벗어질 때까지 그들을 40년을 이끄셨어요. 그 모든 그들의 불의한 마음을 다 벗어질 때까지 이끄셨는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행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였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뭔가 내 의로 하고자 하는 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벗어질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죽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이 낮아질 때까지. 그 덕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냥 덩달아 40년을 돌았어요. 믿음의 사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환난으로 그들을 이끌 동안에 믿음의 사람도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뿐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거기에 구별이 되어지고 그렇지 아니한 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자는 바로 그 주의 인자를 경험한 구원을 맛본 자요. 그 구원을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건지신 것을 정말 경험했다면, 구원을 맛봤다면, 그 다음에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가나안에 이끌 것을 믿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의롭다 함으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내게 있나 없나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면 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바꾸세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아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은 어차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전 제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인자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저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 자인 거예요. 내가 뭘 더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인자를 맛봤기 때문에. 아멘. 그 전 맛을 아는 아이가 그 젖을 찾는 거예요. 우리 딸 키울 때 너무나 젖을 구하는 양이 백고래가 컸던 거예요. 근데 내가 나오는 젖 양은 너무 작은데 그래서 이제 젖을 못 먹이니까 우유를 먹였더니 안 먹는 거예요. 하루를 안 먹는 게 아니라 3일을 거부해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 고집이 세구나. 우리 남편이 먹이다가 성질이 나서 막 우유병을 집어 던질 정도로 하여튼 3일 동안을 금식에 완전 그 조금 나오는 그 젖 그것만 먹는 거예요. 절대 우유 안 먹어요. 할 수 없어서 걔를 아예 젖도 안 먹이고 그냥 금식을 시켰어요. 할 수 없어요. 젖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안 먹으니까 이 맛이 다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의 맛이 다른 걸 알고 계십니까?
아기도 전맛이다는 걸 이렇게 알아서 자기는 이 엄마 전만 먹겠다고 요리 절대로 안 먹겠다고 반란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아닌 말씀을 주거나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먹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십자가 외에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 복음이 아닌 거를 따끔따끔 그렇게 받아 먹으면서 살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살은 찔 수 있겠죠. 뭔가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은 더 화려해질 수 있어요. 집사에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지식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사도 되고 뭐 목사까지 되기도 하겠죠. 맛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맛을 아는 혀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아니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정말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너무나 많은데 다 다른 거예요. 기도했어요. 나는 분별을 못하겠거든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그땐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왜? 목사들이 거짓말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목사가 말하나. 제가 이스라엘 왜 간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데 내가 직접 가봐야지 되겠더라고요. 가봤더니 목사님들이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말하고.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어떤 목사가 말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이거를 영해를 하다 보니까 도무지 겉으로 봐서는 그런 말일 것 같지 않은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그 설교 싫어가지고 부 하시는 분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해 못한다고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증거되었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풀어서 주신 거라면 내가 그것을 모르면 그냥 놔두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셔야지 이건 틀렸어.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동안 내가 알았던 말씀하고 할 때 이건 아니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뭐 들어도 아니어도 저는 그거 그냥 이렇게 놉니다. 제가 모르는 건 그거 가지고 가타부타 이거는 옳아 틀려라고 말 안 해요. 주님이 판단하셔야지 내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 전 그것만 전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내겠어요. 전 못 만들어내요. 어디 가서 찾을래도 찾을 수도 없는 말씀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얼마만큼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그것을 구하여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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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건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인자를 맛봤다면 정말 십자가를 찾아야죠. 근데 어떻게 구원 받았다면서 십자가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냐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구원으로 주신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8절에서 21절 시편 33편 18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은 그의 인자를 바랍니다. 그의 인자를 바라는 사람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생 이것을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지, 부활하지 않았으면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생명이 충만해야 부활에 이르는 것이지,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일도 익다가 제대로 익지 않으면 떨어져 버려요. 믿음도 자라다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취해서 하늘 곳간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알곡이 되셔야 돼요. 쭉정이가 되시면 안 돼요. 어느 만큼 말씀을 알고 찾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안일하게 만족하셔도 안 됩니다.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는 열심히 아름답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인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맛보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 생명으로 날마다 채우는 자,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뭘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찾고 그 예수님만 구하는 자, 그가 주의 도움을 받아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지혜시고.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살리세요. 반드시 구원하세요. 반드시 회복하세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달에서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맛보는 자는 즐거워합니다. 구원을 맛봤으니까, 주의 인자를 맛봤으니까, 자유함을 얻으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호가 뭐예요? 예수, 주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찾으세요? 얼마나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만 찾으십니까? 내가 복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내 맘대로 해석해서 말해서,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지켜야 될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거를 가르쳐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생명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그 부활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날마다 채워지는 구원을 맛볼 때에 나는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3절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일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내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승리에 손을 드는 거예요. 겸손에 손을 드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손이 들려져요? 주님께 다 맡기고 겸손하게 두 손을 들 때 주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인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그 인자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만 의지하고 그 인자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주님이 내 손을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이니까.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여 통치자이시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해요. 구원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자라나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교회로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 무너진 죄성으로 더럽혀진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서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써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맘 놓고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20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까지 자라나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져와야 되는 거예요.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 버리세요. 왜 우리를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자라나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 영생에 나아가기 위함.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자라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면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더러운 말을 우리 입에 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거나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돼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씻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자라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거. 이 교회가 나 혼자 두세 사람이 되었다고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와야 돼요. 이게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는 역사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이 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자녀 믿게 해야죠. 또 믿지 아니하는 부모들 믿게 해야죠.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믿게 해야죠. 형제 자매들 또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주님은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배가는 하나가 둘을 만들어 둘이 넷을 만들고 넷이 여덟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자가 될 때 될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갓난아기 같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사람, 그 전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라나는 사람.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요,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진 사람. 그렇게 자라날 때 영들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그
그런 것을 분별하고 바른 말씀과 그릇된 말씀을 분별해서 양질의 말씀을 먹고 자라날 때 우리는 견고한 장성한 자가 되겠죠. 그럴 때 내가 나아가서 땅들을 취하여서 영혼들 하나하나를 주께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하는 말, 초점을 나에게 맞추시라고.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 거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식구들은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서서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주님이 내 안에서 하도록 내어놓는 자, 성령이 그 일을 하도록 맡기는 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러니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죠. 또 주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라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옷이 없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옷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게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갓난 아기가 정말 순전하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같이 사모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가득 차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주의 인자를 맛보았다면 그리해야 된다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혜를 맛보았기에 이제는 정말 그 말씀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모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찾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삶이 바쁘 다 핑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살피며,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자,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 부으소서. 생명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부으시옵시고, 주님의 영을 부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이 늘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이 늘 내 안에 아버지여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살아 일어나게 앞서서, 심령이 살아 일어나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 일어나서 거룩하신 주님의 그 빛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힐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생명이 늘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보는 자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를 보는 자들의 마음이 주
주님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아가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또한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가 이웃에게 아버지 다 흘러넘쳐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한 몸을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티끌 하나 없는 거룩한 몸으로 지으시고자 하시며니 아버지여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린아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되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낮추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죽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 안에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나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주의 인자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인자를 맛본 자라면 우리가 늘 자기를 낮춘 자가 되어져서 갓난 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한 것 같이 오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느껴서 우리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 손을 주 앞에 높이 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도록 손을 든 자를 주께서 높이시고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맛보게 하심으로 빛의 잔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아멘.